감성 코퍼레이션 한번 뽑아보죠. 2260원 부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분 두 번째 부분 완성이 됐어요. 자, 감성 코퍼레이션이 매수가가 안 왔습니다. 안 오고 나서 지금 이적봉이 나왔어요. 오늘 5분봉 이적봉이 나왔습니다. 그럼 중간가, 이적봉의 중간가, 5일선이 살짝 위, 뭐 여기 2275원으로 타점 조금 올리시면 됩니다. 조금 올라가야 돼, 타점이. 85원으로 조금 올라가야 됩니다. 아직 체결이 안 됐는데, 85원부터 매수 그랬을 때 손절이 3%, 뭐 아직까지 이 정도 3% 정도면 괜찮아요. 자, 감성 코퍼레이션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뭐 단타 수익은 다 나오고 있고요. 수익도 가능합니다. 뭐좀 일부 뭐 분할 매도 좀 하시고 단타 수익 챙기시고 나머지 이제 뭐좀 다음 저항 때까지 보겠다. 2450원까지 보겠다 하시면 되겠죠. 그죠? 타점 기다려서 변경하고 잡으면 되잖아요. 추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일진 파워는 오늘 보자 그랬는데 얘가 지금 양봉이 나오면서 끌려 올라오거든요. 그지? 어제 영차 종목 분석을 하면서 일진 파워가 하루 더 보는데 양봉이 나온다. 자, 일진 파워까지 뽑아보죠. 15,250원 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타 스윙 다 되고요. 단타는 14,900원 손절 잡고 하시고요. 자, 이거 뭐 지금 아직 안 내려온다고 위에서 추격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기다리세요. 안 내려오면 10분, 그러니까 이두 번째 봉이 완성되고 나서 그 다음에 타점을 바꾸면 됩니다. 아, 왜안 내려와? 막 위에서 추격해야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일진 파워 기다립니다. 일진 파워는 이적봉 나왔는데 아직 5일선 부근이니까 위로 치지 마시고 기다립니다. 자, 일진 파워 이제 슬슬슬슬 들어가면 되겠죠? 일진 파워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IMVI 우상향 흐름에서 지금 영차 종목이거든요. 자, 8,440원 정도 손절 잡고 IM 가능합니다. 영차 종목 IM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한창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한창 671원 손절 잡고 영차 종목 가능합니다. 그저께 영차 종목 한창 잡으신 분들 나이스다. 영우디 스피드 이제 이격 가깝고 공고리 쳐져 있습니다. 그저께 매집봉 하나 있고요. 스윙 하실 수 있는 자리예요. 짧은 손절 1430원 손절 잡고 하시면 됩니다. 이때 분석해드렸던 STX 잡으신 분들 개꿀. 요 내려가던 흐름, 살짝 바꿔주네요. 단기적으로 내려가던 흐름을 살짝 돌려서, STX 하셔도 되겠다. 스윙 됩니다. 3월 27일 날이었죠? 요날 딱 바뀌더라고요. BP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최고가였고요. 여기가 이제 최저가인데 지금 주가 위치는 바닥권이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최근에 여기에서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요 내려가던 흐름을 돌려줬습니다. 바꿔주고서 지금은 박스권에 위치한 옆으로 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박스권에서도 지금 하단부죠. 그리고 작은 그림에서 봤을 때 작은 흐름에서 이 박스권에서도 다시 한번 흐름을 바꿔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스윙이 가능한 겁니다. 앞전에 매집봉들이 있고요. 지금 한다라 그러면은 이 종목은 이제 박스권 하단을 절대 안 깨지면 되는 건데 여기를 잡기에는 손절이 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분들은 8,000원 손절 잡고 하시면 됩니다. 8,000원만 이탈 안 하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이 종목이 반등이 나온다. 1차적으로 여기 고점이죠. 고점 부분. 그리고 어딥니까? 조금 더 반등이 세게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 박스권의 상단까지. 이 박스권의 상단부인 11,900원. 여기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1,600원이네요. 자, 어제 영차 종목 고 바이오렛 13,500원 손절 잡고요. 영차 가능합니다. 잡으신 분들 나이스. 내려가던 흐름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건 공구리가 쳐져 있다라는 거고 11,850원 손절 잡고 하시면 되죠. 흐름이 바뀌었어요.
수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14,300원 위로 올라오는 거 보고 나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공구리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거 보고 나서 하시면 돼요. 흐름을 살짝 바꾸긴 했어요. 흐름이 살짝 바뀌긴 했는데 공구리가 좀 약해요. 공구리가 있긴 있는데 이 공구리는 조금 약합니다. 14,300원 위로 올라오고 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